택배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제거하는 법, 귀여운 리본 머리 묶는 법, 피자 세이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 화장할 때 쓰는 퍼프 세척법까지 틱톡에는 오? 이런 방법이? 하는 영상, 생활 꿀팁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보성 콘텐츠 해시태그인 샵 틱톡 꿀팁 영상은 조회수도 높은데요. 틱톡 사용자들은 유용한 팁뿐만 아니라 상황극을 넣어서 재미를 주기도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5초 만에 머리에 붙은 껌때기 영상, 재밌는 상황극으로 몰입도를 더하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최근 나를 위한 모든 쓸모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활 속 꿀팁을 알리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리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죠. 틱톡에선 잘만 따라하면 요리 금손으로 변신할 수 있는 푸드 콘텐츠 영상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면땅을 이용해 간식을 만드는 방법처럼 창의적이고 만들기 쉬운 레시피 영상, 댓글에 요청된 레시피를 직접 선보이는 영상은 샵 틱톡 푸드와 샵 틱톡 요리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인기입니다. 틱톡 하면 다양한 챌린지 열풍 빠질 수 없죠. 가수 지코가 써 올린 아무 노래 챌린지 유행으로 음원 챌린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난 못하겠어. 올해 지글지글 제목의 음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독특한 안무를 추는 챌린지와 결합하며 인기를 끌었어요. 다양한 스타들의 영상에도 사용되면서 화제가 됐죠. 또 틱톡 사용자가 시작한 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트렌드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지구 방위대 챌린지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댄스 크루 멤버들과 대열을 맞춰 전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게임 캐릭터나 경호원 등 다양한 콘셉트로 변주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챌린지로 진화했어요. 샵 지구 방위대 챌린지 해시태그 조회수는 4억 5천만 회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으로 쇼폼이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는 쇼츠를,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내놓으며 플랫폼과는 쇼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단시간 내에 부담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쇼폼 열풍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쇼폼 영상을 정보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24세 사용자의 약 40%는 검색할 때 구글 대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팁을 얻거나 창의적인 레시피에 도전하고 챌린지로 음악을 함께 즐기는 등 틱톡 영상을 다채롭게 즐기는 방법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트렌드나 생활 속 꿀팁을 알고 싶다면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죠?